안녕하십니까. 유기막 강사 이필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아마 일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유기의 정석, 이래서 1편, 유기 기초편을 통해서 많이 수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또한 이전에 유기 중급 또 고급 과정을 모두 본 강좌를 통해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육임 실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육임 실전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빠르게 정단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필법 100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필법 적용이 사실 많이 적용이 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필법부 자체는 육임의 전체적인 판을 읽는 가장 기초적인 육임에 있어서는 바이블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서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법을 알면 육임이 가는 길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필법을 적용한 약 200개의 문제풀이를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필법에 적용되는 육임의 강의 또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법 제1법에 보면 전후 인종 승천 계리라는 제1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과 뒤에서 이끌고 따르면 승진과 이사의 길하다. 다시 말해서 일간을 이끌면 관직자라는 승진에 좋고 일지를 이끌면 이사에 좋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절을 우리가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기 사과가 있고 위에 삼전이 있을 경우에 여기 초전이 있고 중전 말전이 있을 때 일간 상신과 일지 상신, 그러니까 일관과 일지 상신을 가지고 앞에서 끌고 가령 여기서 인이고 자일 경우에 간상에 귀인이 축이 됐다거나 아니면 지상의 귀인이 축이 됐을 경우에 여기서 자에서 축으로 가서 축에서 인으로 끄는 초전과 말전이 간상을 이끄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귀인을 포함해서 이끄는 경우를 말하죠.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 관직자가 길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볼 경우가 있어요. 승진이라든가 인사, 특히 연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 관직 정단에서는 아주 길하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일지 상신을 인정을 했을 때 자에서 축에서 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사, 이동, 이런 경우가 아주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전혀 또 다른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결혼 정단에서는 인종 간신격이 돼서 결혼 정단에서는 일간을 신랑으로 보죠. 또 일지를 신부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인종 간신이 돼서 일간 상신을 끌어올릴 경우에는 신랑의 품행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지 신부 자리를 인종을 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신부의 품행이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주의해야 될 것이 어떤 정단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요점 특별히 잘 확인하고 정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 다음으로 여기 나오는 공귀격입니다. 양쪽에 귀인을 껴안고 있는 격으로 간직은 승진 발탁되고 모든 일은 최고로 길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일은 최고로 길한 것보다도 간상에 간상을 인종할 경우에는 결혼정단에서는 신랑이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뭐 바람둥이라든가 뭐 플레이보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축에서 귀인이 승에 있을 경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격이 됐건 또 두 번째 양귀인 인종 천간격이 됐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전후 인종 승천길로 앞과 뒤에서 서로 이끌고 따르면 승진과 이사의 길이다. 그래서 우선은 초전하고 말전 상황을 잘 봐서 간상과 지상의 귀인이 해당될 경우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귀인이 아닐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후 인종 승천 길이라는 거는 전부 귀인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초말 인종지 간격. 이건 무슨 얘기냐면 초전과 말전에서 지지를 이끌고 쫓는 격으로 가택의 이사와 수리의 길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여기 지에 요 지지를 지상신이 아닌 지지를 초전과 말전에서 이렇게 이끌었을 때 인종이 됐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주야 귀인 임간지상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야 귀인 임간지상. 어렵죠? 말 뜻이. 근데 사실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임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일간과 일지. 즉 지진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 크게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여기 주간 귀인과 우리가 귀인 접지법은 여러분들 육임 핵심 육임 정석에서 우리가 접지법에 대해서 귀인 접지법에서 공부를 했어요. 갑무경은 미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간 귀인과 야간 귀인이 같이 일간상신이나 일지상신에 임해 있을 경우가 요 4번이 주야 귀인 임간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양귀인이 그러니까 주간귀인과 야간귀인이 양귀인이 서로 협조해서 끌어주는 건데 여기서 또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일반 정단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귀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삭과 삼전 속에 귀인이 뭐 삭과에도 있고 삼전에도 있고 그래서 귀인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편지귀인이라 그래요. 편지귀. 그러니까 한쪽으로 귀인이 몰려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편지귀인이 될 경우에는 귀인이 서로 떠다 미는 식으로 그러니까 양귀인도 그렇고 음귀인도 그렇고 서로 밀어내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귀인이 많을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기 공연명격이라 그래서 양귀인이 행령과 본명을 같이 끼얹는 겁니다. 그런데 행령과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행년과 본명이라 그래서 여기서 행년 본명에서 요거를 끌어안는 게 아니라 바로 상신을 끌어안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초전이나 말전이나 이런 경우에
행년의 상신 아니면 본명의 상신을 끌어안을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인이 행년과 본명을 끌어안아서 가는 경우.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귀인사, 쉽게 말하면 귀인에게 일을 부탁하면 귀인이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다음에 간지 공정 일록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간지가 일록을 껴안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거하고 다르게 간지가 귀인이, 우선 귀인을 끌어왔는데 귀인이 바로 록의 자리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식록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록사가 될 경우에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간지 공정 일록격,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금과에서 항상 나타나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또 다음에 일곱 번째로 간지 공야 귀주귀격, 간지가 밤기인과 낮기인을 끌어안는 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5번 이기 공연명격하고 똑같이 귀인사죠. 귀인에게 일을 부탁하면 일이 잘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중공지반귀인격, 초전과 중전에서 지반귀인을 껴안는 격으로 귀인을 만나서 모든 일을 성사하기가 좋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후 인종 승천 길 자체가 귀인사에 해당이 되고 또 모든 것이 귀인과 관계돼서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로 무엇이다? 1번 모든 점사는 기락에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서도 특히 어떤 게 좋다? 진급이라든가 아니면 승진 또 아니면 월급에 따른 녹봉, 우리가 녹봉 같은 경우에는 월급 같은 경우는 록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녹봉사에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귀인에 대해서 쭉 필법 제1법 전후 인종 승천 길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제는 대지 300평에 대한 매매 길흉 여부를 따지는 건데 우선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매매 정단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개념 자체를 알고 간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매매 정단에서 1번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무엇이다? 바로 매매 정단에서 재성이 보이지 않으면 매매 정단이 사실은 불투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고 파는 거 모든 게 굳이 구제 돈을 구하는 것도 재성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사고 파는 경우에 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거래는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유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유신이 뭐냐? 부동산에 대한 유신은 우리가 토가 되겠죠. 그래서 사계성인 바로 진, 술, 축, 미가 과전에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자체에서 매매 정단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과체가 어떤 것이 부동산에서 길작용을 하느냐, 어떤 것이 흉작용을 하느냐는 것이죠. 첫 번째, 길에 작용을 한다는 것은 일단 진역격이 되었을 경우, 진역격은 뭡니까? 여기서 진사오래든가 임묘진이래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진역격이죠. 다시 말해서 진역격은 우리가 연주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주격은 뭡니까? 마치 쟁반에 구슬을 담아서 하나하나 실로 끼어가고 있는 그런 것이 연주격이라고 그러죠. 결론적으로 진역격이 됐을 때는 일의 진행이 순조롭게 잘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두 번째, 태역격이 됐을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가, 매매 자체가 상당히 난항을 겪는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인, 묘, 진 해서 삼전에서, 말전에서 초전, 중전으로, 중전에서 초전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필법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진여법에서 공망이 되면 진여 공망 의태보라 그래서 태여 공망 의태보하고 태여 공망 진용 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진여에서 공망이 됐을 땐 일을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지만 태역격에서 공망이 됐을 땐 도리어 일을 진행함도 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란 과상은 과체는 진역격, 태역격이 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과상에 따라서 자 가령 반응가가 나왔다. 반응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가격 등락이 반응가는 충으로 이루어진 과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격 등락이 오르고 내리고 이것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보금가입니다. 보금가 한마디로 말하면 보금가가 뭡니까? 엎드려 신응하는 가죠. 그런데 보금가 같은 경우는 부지복동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외로 보금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심가. 중심가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하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순 이정의 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수가. 원수가는 원형 이정의 상이 되겠죠. 모든 게 순리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원수가 자체는 모든 것이 완만하게 꽉 찬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면 언제든지 올라가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종단에서 필요한 건 가상이나 아니면 과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부동산에서는 일관과 일지가 합을한되거나 아니면 관상과 지상이 이렇게 합을한되거나 이럴 경우에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지상으로 지진 자체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일간을 생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진이 지상으로 와서 일간을 극해버린다. 이럴 경우에는 이 가상도 안 좋을 뿐더러 가격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사를 생각을 하고 이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신인 진술충미가 요 진술충미가 바로 간을 생할 때 요것이 일간을 생해줄거나 간을 생해주거나 일간과 또
일간의 기궁이 되겠죠. 기궁과 합의됐을 때 이것은 기궁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궁과 합의됐을 때 좋은 증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그런 걸 겁니다. 고객이 와서 물어보는 게 우리 집 내놨는데 언제 팔려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만 알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유기매에서는 정단을 통해서 그 팔려는 시기, 그 시기의 응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언제 팔리냐? 팔리는 시기는 팔리는 시기 첫 번째는 유신이 6초에 6초라는 거는 사과 삼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과 삼전에 유신이 보일 경우에 집이 팔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신이 공망이 되거나 또 절지에 앉거나 또 사지에 앉거나 또 휴수가 된다 그러면 이 자체는 거래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현재 가격을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도 있어요. 터무니없는 가격은 절대 팔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팔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을 또 원하고 비싼 가격을 팔길 원하죠. 그리고 자기가 팔려고 하는 매물 자체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죠. 가격이 맞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 그러냐. 일단 요 부동산에서는 일간을 파는 사람으로 보고 일지를 매물로 볼 경우에 일지 상신 자체가 왕상하다. 왕상하다 이럴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왕상할 경우에. 그러면 휴수하다. 휴수하다 이럴 때는 싸다. 또 여기에 왕상하면서도 천장 자체가 천장이 길장이다. 길장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비싸고 좋은 상품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휴수하다, 싸다 하는데 천장이 흉장이 된다. 흉장이 됐을 경우에는 가격 자체도 낮지만 물건 자체도 별로 좋은 상태의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오르겠는가 안 오르겠는가. 만약에 등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앞으로 부동산을 살 건데 이 가격이 앞으로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경우는 오르고 이런 경우는 내립니다. 초전이 휴수하고 말전이 왕상해지면 여기가 휴수하고 말전이 왕상해지면 지금은 가격이 저렴할지 몰라도 앞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초전이 반대로 왕상하고 말전이 휴수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점차 가격이 하락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왕상 휴수사로 해서 초전과 말전과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는가 가격이 내리겠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령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여기 일지상신이 휴수해서 가격이 지금 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되겠죠. 또 왕상하다 그럼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매매정단에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 가격이 휴수하면 사고 왕상하면 팔고 이래서 차액에 대한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 이 거래 자체가 이제 보면 어떤 거는 잘 되는데 어떤 거는 안 되는 거래가 있어요. 징약이 안 되는 거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요 초전에서
가령 청룡이 승하고 말전에서 등사가 승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걸 보고 우리가 처음과 처음에는 청룡이고 청룡이 이게 바로 용두삼위가 돼서 그래요. 용두삼위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정단에서 초전과 말전에서 초전이 청룡이 되고 말전이 등사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처음 시작한 것이 끝에 가서는 약해진다. 그리고 가장 또 매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고시 정단에서 그렇다. 시험 임했을 때 초전이 청룡이 나오고 말전이 등사가 나왔을 때는 고시 정단 이 역시도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다. 다음에 이와 반대로 사두용미가 됐을 때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등사가 나오고 끝에 가서는 청룡이 나온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거하고는 정반대 개념으로 갈 수가 있겠죠. 처음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요 끝나는 과정에서 용이 되는 과정에서는 아주 찬란하게 빛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잘 염두에 두시고 모든 정단에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꼭 용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백호가 되는 경우하고 등사가 되는 경우도 호두삼이라 그래서 거의 청룡이나 백호나 비슷하게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모든 것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정단을 할 경우에는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신년 갑진월 경진일 진시 6월장에서 요 차객 정단입니다. 그래서 경진일 8국에 대한 자 부동산을 과연 매매가 되겠느냐 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의 길 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다음 시간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